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주춤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많이 밀리지고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단은 특히 시장에 따라서 너무 등락의 계좌의 움직임을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일단 방향성을 가지고요. 특히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마무리가 됐었을 때에 대한 동향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사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또 시장에서 최근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 기계 업종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굴착기 이런 쪽 보시면 되겠죠.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에 대한 변화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흐름은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와 함께 기계 업종, 특히 현대 건설 기계라고 하는 대표 주자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때는 시장이 이렇게 쭉 가는데 현대 건설 기계라든가 건설 업종들이 그렇게 크게 못 가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은 정체를 보이다는데도 오히려 강하게 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강하게 움직이느냐라는 배경들을 보게 되면 일단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서 이제 경기를 회복시켜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잘 표현하는 게 삽을 드는 거죠. 삽을 들어서 어떤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다시 확대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고용 같은 경우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빠르게 나오는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글로벌 정부들이 관심이 높다는 쪽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로 중국입니다. 먼저 중국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계속 뭐 긴축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 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쪽과 관련된 쪽은 여전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누적적으로 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 늘어나는 모습들이고요. 작년에 1, 2월 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없었던 때였던 국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변화는 끌어내고 있다는 쪽이 중국이 확인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굴착기 판매량을 보겠습니다. 149% 늘어나기 시작하죠. 3월 달이 사상 최고치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가격 인상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좋은 업황의 호황을 그대로 누린다고 봐야겠죠. 왜 가격이 인상되냐면은 철강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특히 대표적인 굴삭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이 주요 건설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658%가 늘어납니다. 즉 어떤 코로나19를 회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이런 현상을 나오게 되면 계속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쪽도 중국이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굴착기 판매량도 급증한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그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3기년도 같은 변화를 한번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2021년도의 동향을 보게 되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처럼 과거와는 좀 못 보던 숫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3, 4월 달이 성수기인데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게 현실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미국 쪽을 가보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인프라 투자 3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쪽이 아마 5월 달 정도쯤에는 거의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의회 통과되게 되면 낙후된 SOC, 그동안 미국의 SOC는 거의 뭐 연령 수완 그 연명 그 어떤 연령들이 거의 다 돼서 지금 거의 지금 교체가 돼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죠. 그런 쪽과 함께 친환경 쪽도 이제 같이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또 지표로 보여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지출과 관련된 쪽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꾸준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주택 지표는 아직까지 과열을 얘기할 정도로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쪽에서 건설 지출이 더 늘어나야 그다음에 어떤 후행적으로 주택 지표들이 올라갈 수 있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건설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와 함께 또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을 살펴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 주택 수주 중심으로 작년에 상당히 수주가 늘어났던 모습들이고 특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토목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토목 쪽은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벌써 보시다 보면은 44% 작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토목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에 따른 또 수혜도 건설 기계 쪽에서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건설 수주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말까지는 가파르게 오르다가 지금 약간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작년 동기 수준과 같은 흐름들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올해가 거의 1월 달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비수기죠. 그런 쪽에서 앞으로의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나오는 어떤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던 게 건설주나 건자재주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계속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건설 쪽에 대한 터닝이나 또 추가적인 토목에 대한 변화들도 한국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건설기계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을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한 75% 차지를 하는 매출 비중을 나오고 있는데 올해 실적 동향들이 거의 작년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기조효과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상화와 함께 빠르게 실적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금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살짝 비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두산 인프라코어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이런 변화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수치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올해 주가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기적으로는 저항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꾸준한 레벨업은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가장 대표주자 현대건설기계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최근에 두산 중공업과의 이슈와 함께 조금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거의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때 두산이라는 앞에 붙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그래도 저평가다라는 관점들 염두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가장 큰 수혜는 두산 밥캐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형 건설 기계죠.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뭐 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쓰이는 용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발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점들 염두를 하시면서 전략들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부품주들 진성 TEC나 DY 파워 같은 경우도 하부주행이 뭐 유압실린더 이런 쪽에 강점 있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성 TEC는 실적 흐름들 상당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가고 있고요. 반대로 DY 파이어는 올해 실적 정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잘 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변화는 계속 1분기가 나오면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건설기계 쪽이 좋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 흔들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높다는 점들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간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하나 좀 소형주지만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데모라는 회사입니다. 모발 관련된 회사는 아니고요. 특히 굴착기 부착물의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특히 관련된 쪽에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80여 개국까지 판매를 하는데 최근에 2년 동안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재무구조 괜찮습니다. 그런 쪽에서 올해 주가 상승폭이 미미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언젠지 몰라도 굴착기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반영하겠죠.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 변화가 확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터나겠죠. 그래서 미리 한 번쯤 선점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움직이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6천 원대까지는 금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너무 소형주다 보니까 공격적인 전략들은 일단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함께 또 두 번째로는 건설기계 관련된 쪽에 농업기계 쪽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동공업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다라는 관점들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보다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호조 계속 이어지면서 이쪽이 북미입니다. 북미 지역 쪽에 대한 수출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도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직전 고점대를 안착을 하려는 분위기가 나오죠. 그럼 적어도 이 가격대 수준 약 한 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실적 기반의 움직이는 또 하나의 건설 기계 쪽에 농업 기계 쪽이다라는 쪽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을 살펴봤는데 정부 정책들이 변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관련된 추세와 종목 흐름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